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오는 10일 해단식을 열고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사실상 종료되고 스텔라데이지오 침몰 원인 보고서 설명회가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사회적 참사 피해자 가족들의 슬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참사 해결에 부정적인 안산시장이 선출되면서 민주당 내 공천 책임론도 일고 있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언론사를 통해 지역구청장 비판에 열을 올리더니 본인이 그 지역의 구청장이 된 사례를 취재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까지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목회자들의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낙선 유도 발언들을 모니터링해왔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의 활동을 정리하며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한국교회에 던져주는 의미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신비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 활동이 마무리됐습니다. 공명선거감시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전국 약 250여 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설교 모니터링을 진행 선거관리위원회에 16건을 신고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선관위는 9건에 대해 문제없음, 3건에 대해 준수 촉구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한 조나단 씨와 교회를 찾아 전교조를 비방하며 지지를 호소한 교육감 후보 등에게 서면 경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사가 이번에 대통령 출마를 합니다. 당원 투표 50%, 또 주민들 여론 50% 한다니까 여러분들 공천을 받게 될지 못 받게 될지 모르지만 자원 우리 교회 집사니까 도울 수 있는 것 힘껏 도웁시다. 박선영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인물도 너무 좋으시고 겸손도 너무 좋으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전광은 목사님도 존경하고 내가 선거운동 다 했네. 또 나 걸리게 생겼네. 큰일 났네. 지금 소위 조희연 교육감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소위 이 젠더 이념을 학교에 무차별적으로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그런 걸 막아내는 수문장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꼭 좀 바꿔주십시오.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은 저는 너무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바꿔주십시오. 서면 경고는 선관위가 취할 수 있는 고발 전 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조치입니다. 평화나무는 선관위가 경고 조처한 인물들을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한 상태입니다. 선거철마다 기승을 부리던 한국교회 내 불법선거운동 그리고 목회자들의 설교 시간대 반복되는 가짜뉴스 유포 이런 것들이 지난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저희 공명선거 감시 활동을 통해서 현저히 이제 줄어든 모습들을 보게 됐거든요. 교회 내 불법선거 운동 근절 그리고 가짜뉴스 유포 타파 이 목적에 소정의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장으로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뒷마무리 중에 있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사법 그리고 검찰 쪽에서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이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나 사회적 그 여론을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운동에 좀 더 주력하고 싶습니다. 공명선거감시단 활동가로 참여한 한 시민은 한국 기독교에 만연한 정치 편향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 기독교에 만연해 있는 정치 편향적인 특정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잘못된 교회 안에 있는 문화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것도 보람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오는 10일 오후 1시에 해단식을 열 예정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세월호 특조위가 사실상 종료되고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원인 보고서 설명회가 졸속으로 진행됐는데 사회적 참사 피해자 가족들의 슬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진상규명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오면서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참사 해결에 부정적인 안산시장이 선출되면서 민주당 내 공천 책임론도 일고 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1일을 끝으로 조사활동을 종료합니다. 하지만 침몰 원인을 명확히 결론내지 못한 채 무리한 선체 증축과 화물 가격 등이 원인이 됐다는 내인설과 외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진상규명급 의견 모두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4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지만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윤석열 정부 초대 국정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산시장마저 세월호 참사 해결과 추모에 부정적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유가족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 지난 제20대 대선 국면에서 전해철은 이낙연을 지지한다고 내게 확실히 말했다고 주장했다가 말을 바꿨던 송한준 경기도 의원을 공천심사에서 통과시키면서 지지율 1위였던 현직 시장을 컷오프시켜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했던 민주당 내 공천과정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안산 지역은 이번 선거에서 최근 10번의 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희망을 잃은 유권자들의 민심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유가족들은 계속해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참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야속하고 무책임한 것 같고 못해도 10월까지는 착공을 해서 2024년까지 우리 아이들을 최소한 데려온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데 그럼에도 저희 가족은 8년을 기다린 거잖아요. 부지를 확정해놓고 예산도 따놓고 지금 한 3년이 그냥 흘러가버렸는데 이제는 어떻게든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가협의 산류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방향이 이거다라고 뚜렷이 내놓을 시점은 아직 못했어요. 그 새참이 전원 회의에서 전원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이 돼야만 보고서에 실게 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저희 가족 입장에서는 조사관들의 그 심혈을 3년 반 동안 심혈을 기울인 조사가 근거가 있다. 개별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는 집중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무리 만나자고 요청을 해도 만나주질 않아요. 많은 단체들과 연대를 하면서 진상규명 활동을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1호 민원이었던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참사. 참사 발생 5년이 지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도 제대로 된 침몰 원인 규명과 유해 수습을 위한 2차 심해 수색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선박을 검사했던 한국선급 선체 검사원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침몰 원인 보고서 설명회를 졸속으로 진행해 실종 선원 가족들과 여론으로부터 문매를 막기도 했습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대책위원회는 중앙해심원에 침몰 원인 보고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 과학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어떠한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걸 그 시뮬레이션을 했는지 부분도 굉장히 좀 오픈돼서 저희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끝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참 좀 많이 그날 이렇게 좀 답답했어요, 사실. 반드시 공청회가 개최돼서 그걸로 제대로 된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뭐 문재인 정부든 현 정부든 간에 국가기관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 스텔라 데이지오 건이 문재인 정부 많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평안함은 뉴스 김주수입니다. 언론인의 정계 진출, 늘 말이 많지만 근절되지는 않는 지점이죠.
그런데 본인이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지역 구청장 비판에 열을 올려놓고 본인이 그 지역 구청장으로 출마해 선출된 사례도 있습니다. 언론사 측은 경영과 편집권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권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마포구청장으로 선출된 박강수 당선자의 칼럼들입니다. 박 당선인은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했습니다. 한 종합인터넷 매체와 마포구 소식을 주로 다루는 지역 언론 매체 이 두 곳에 실린 칼럼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옹호하는 칼럼부터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비판하는 칼럼, 현직 마포구청장을 비판하는 내용 등이 주를 이룹니다. 칼럼 외에도 박강수 당선인의 후보 출마 선언이나 유세 현장 등을 소개하고 마포구 행정이나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비판하는 기사들도 눈에 띕니다. 다름 아닌 박강수 당선인 본인이 설립한 매체들입니다. 건물도 박강수 당선인의 소유. 종합인터넷 매체의 경우는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에서도 검색되고 유튜브 채널은 54만 구독자를 보유했을 정도로 영향력이 적지 않습니다. 박강수 당선인은 지난 2018년에도 마포구청장직에 도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언론사 대표는 자신의 부인 이름으로 바꾸었지만 여전히 박강수 당선인은 회장님으로 불립니다. 직접 해당 언론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 박강수 당선인이 설립한 두 개의 언론사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입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당선을 축하하는 화환도 눈에 띕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사무장이었고 제가 여기 회사 본부장이라서. 아, 네네네. 네. 지금 대표님은 아마 그 사모님으로 돼 있으신 것 같던데. 네네. 운영하시면서 신문사에서 또 이제 후보님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저희가 사실은 여기 지금 21년 차라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언론인 신분이면 사실 선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직서를 내고 나간 상황이어서. 누가요? 저희들이요. 아. 네, 저희가 사직서를 다 내고 나간 상황에서 특히나 저희 매체는 또 아무리 회장님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색안경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선관위 측에서도 그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저희 회사에서는 전혀 홍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했었어요. 저희가 원칙대로. 기사는 어떤 기사야 뭐 그거야 뭐 취재에 의해서 그때 오세훈 올 때나 뭐 이럴 때 뭐 하는 것들이고 지금은 이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아, 그럼 여기 직원들이 이제 사표를 내고 선거 캠프로 들어가서 여기 직원에서는 저만 갔죠. 저만 갔고 직원들은 직원대로 원래는 원래 본업들을 하면 맞는 거고요. 제가 여기 총괄이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되는 게 맞고 또 거기 사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갔다 온 게 맞고요. 일정을 혹시 언제 되시는지 먼저 주시면 제가 일정 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맞추겠습니다. 워낙 바쁘실 텐데. 지리서는 혹시 준비되시면 사전 지리서 혹시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보내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러면 7일 날 어떠세요? 인터뷰? 좋습니다. 점심시간 지나서 한 2시쯤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언론사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못하겠어요. 취재하지 마라 처음에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님 오시는 거야 공적인 그 행사니까 그때는 좀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회장님 기사는 쓰지 말라고 지시를 내려놓고 간 상황. 데스크를 지금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평화나무는 이 관계자를 통해 지난 7일 오후 박강수 당선인과 인터뷰를 하기로 잠정 약속하고 지리서도 미리 보냈습니다. 박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외에 언론사 운영의 목적, 향후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이끄는 마포구청 행정도 거침없이 비판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이후 약속은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네, 권지영 기자님이시죠? 예. 전화 너무 늦게 드려서 죄송해요. 기다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는데 내부적으로 인수위 정식으로 출범하고 이제 좀 당선인께서 업무보고도 어느 정도 좀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뷰는 좀 진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되면 또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을 때 그렇진 않다고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해서 시간 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제 밖에 없잖아요. 아 맞아요. 그 기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오해시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아직 그 민선 8기가 출범이 되기 전이고 이제 지금은 당선인 신분이시다 보니까 지금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거고 제가 드린 질의가 사실은 뭐 업무 시작하시면 더 바빠지시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제 인터뷰 하시는 거는 마포구청장으로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시는 거잖아요. 언론인들이 정치인으로 옷을 갈아입는 문제, 그것도 모자라 그 영역을 넘나드는 문제는 항상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를 경영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쌓는 경우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일례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문재인 패렴팻말을 들었다가 논란이 됐던 후보가 현재 한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연합뉴스TV 사회이사가 된 것을 두고도 우려가 나왔던 건 비슷한 맥락에서입니다. 물론 이 언론사들만의 문제도 아니죠. 이미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언론개혁이 화두가 되면서 정치인들이 언론사 지분을 소유한 문제들이 대두됐고 언론사 4주 등이 언론사 지분을 많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습니다. 편집권 독립을 위해 지배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언론개혁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인데요. 하지만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전에는 정기간행물법 제정을 놓고 그런 논의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17대 국회. 네. 그게 이제 당시에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노동당이 밀어붙였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뭐 소유 지분 제한을 했었고. 네. 그래서 언론사주 지분을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시장 점유율 제한도 막 하고 그랬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편집의 독립. 네. 편집위원회 뭐 구성하고 뭐 편집기획 제정을 의무화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공동배달제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냥 논의만 무성하다가 말았고 그 다음에 이제 21대 국회로 와서 언론중재법으로 이제 한 거죠. 사실 어떤 논의의 수준이나 깊이는 더 얕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중재법 이것도 결국은 또 처리가 안 됐죠. 편집권이 독립되지 않고 소유한 소유자의 힘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력을 발휘한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은 우리가 어느 정도를 공적 규제가 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신문은 더더욱이 그게 안 되거든요. 인터넷 언론이나 이런 데는. 문재인 정부 지나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잖아요. 네. 재산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충돌보다도 사실은 이제 언론사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전수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문체부에 등록된 인터넷 매체만 현재 만 개가 넘는 상황에서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을 생각나게 만드는 한국의 언론 현실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